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런 자리에서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책을 제가 2016년에 펴냈는데 사실은 대학 총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15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중앙도서관을 매일 거의 다녔을 때였어요. 한 1년 다녔을 때였어요. 자료 좀 정리해가지고 책을 써낸 게 이건데 다들 잊어버렸나 했더니 또 뭐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서양 명언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어를 잠깐 얘기를 하면 Get rid of anything that isn't useful, beautiful, or joyful. 다 아시겠지만은 useful하지 않거나 또 beautiful하지 않거나 joyful하지 않은 거 있으면 다 버려라. 세상 사는 각자 개인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명언인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useful하고 beautiful하고 joyful한 게 혹시 있으면은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얘기가 공자의 논어에도 있어요. 논어에 보면은 지호락이라고 하는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지호락이 있는데 옹약편에 있는데 논어의 옹약편에 있는데 지지자 불여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지라는 건 알지자거든요. 배우고 배우는 거 지지자 배운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불여 호지자 호지자는 좋아한다는 거 좋아하는 것자 호지자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또 호지자 좋아한다는 것은 불여 낙지자 즐거운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호락이 다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지는 지보다 공자는 호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호라는 건 누군가 뭘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보다 낙을 또 더 가치 있는 걸 봤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호는 짝사랑도 호거든요. 또 혼자 좋아하는 것도 호입니다만은 낙은 더불어 같이 어울려서 할 때 즐거움이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낙이라고 합니다. 낙이 제일 좋은 거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거 배우는 거지만 서로 배우는 거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도 생길 수 있다. 내가 바라기는 그 조이풀한 거. 조이풀 낙이거든요. 이 낙. 서로 같이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감해서 말씀을 드리죠. 발전과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파트로 하고 그에 이제 역사적 사례를 이제 한파트로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다 못할 거예요. 아마 이걸 일부 사례를 좀 중요한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먼저 주시죠. 이 발전한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기술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김구 선생 다 알죠? 나의 소원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냥 조금 긴장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것보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강국을 가렸어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뭐냐 도대체. 인당 소득이 뭐 세계 최고로 올라가는 게 좋냐? 군사력이 세계 최고가 좋냐? 어떤 사회를 바라는 거냐? 이 문화 강국, 문화 강국에 나를 행복해 하고
또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불행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표를 잃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에 그저 오직 성장률만 높여야 된다.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만 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분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뭐 왜 우리가 경제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사회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일찍이 벌써 반세기 이전에 백분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인류학자의 레슬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그 백봉 선생이랑 비슷한 시기 1949년에 그 사이언스 컬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인류 역사 방정식을 하나 썼어요. 이게 뭐냐면 E 곱하기 P는 C로 갈까 E는 여기서 에너지를 얘기하고 에너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람들이 소비하는 쓰는 에너지죠. 에너지와 P는 기술입니다. 또 에너지와 기술이 잘 합쳐지면은 그게 카츠가 된다, 문화가 된다. 문화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놀이문화도 있고 의식주와 같은 그 생활문화도 있고 교육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군사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화가 다양한 문화가 에너지와 사람이 가진 에너지와 기술이 합쳐지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나라가 또 기술이 많은 나라가 더 좋은 많은 문화가 나오겠죠. 이게 오늘 이제 이 뼈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T 다만 여기 있다가 설명을 다시 또 하겠지만은 기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물리적 기술, 피지컬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뭐 전기, 전자, 뭐 IT 기술, 뭐 이런 거 이런 기술이 많잖아요. 자동차 만드는, 엔진 만드는 기술, 요즘은 뭐 배터리 만드는 기술, 반도체 만드는 기술, 다 이게 물리적 기술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말고 이 사회적 기술과 소셜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정책하는 분들 앞으로 고위직에서 지도자가 될 분들은 이거에 말씀해요. 소셜 테크놀로지. 이것은 제도나 법이나 또는 조직 또는 리더십 이런 것에서 사회적 기술.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내가 책을 봤더니 역사적으로 여기에 성공한 나라가 발전합니다. 성공한다. 사회적 기술. 그래서 제가 김주 선생이 얘기한 문화강국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나라다. 라는 생각이에요. 문화강국이 된다는 건 발전하는 나라는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해서 행복하고 역동적인 사회가 되면은 그게 이제 발전하는 나라고 문화강국이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이 경제학을 혹시 하신 분들은 이런 공식을 쓰는데 내가 그냥 써봤어요. 칼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에스노 함수는 뭐의 함수냐면 E와 T의 함수다. 아까도 화이트, 레슬리 화이트 얘기를 좀 반영을 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 개인의 에너지도 있지만 우리 사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회의 에너지를 어떻게 역동성을 많이 일으키게 하느냐 르네상스에서도 역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에너지의 함수다. 에너지가 많으면 다양한 문화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또 거기에 맞는 기술, 특히 사회적 기술이 있으면 에너지도 커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걸 숫자로 이 사회 발전 지수라는 걸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이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에 왜 사람이 지배하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두 번째인데 하여튼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서양과 동양의 사회 발전 지수를 계산했어요, 이 사람이. 계산해가지고 봤는데 사회 발전 지수에 네 가지가 들어가더라고요, 평균이. 첫째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입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동양이 많았냐 서양이 많았느냐 이걸 점수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도시인구의 조직력을 도시인구로 봤는데 도시화율을 본 거예요. 도시화율을.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으려고 하잖아요. 출산율도 줄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자는 많아지는데 출산율이 줄고 결혼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발전하는 데는 좀 떨어지는 거죠. 인구가 많아서 도시가 많아지고 하면 조직력도 생기고 서관계가 좋아서 사회가 발전하는 도시, 에너지, 군사력, 도시, 우리나라 정보, 기술을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지수를 각각 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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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점에서 합치면 1000점이죠. 1000점을 놓고 동양하고 서양을 사람 비교했더라고요. 비교했더니 541년 동양이 서양을 추월했어요. 그 전까지는 서양이 계속 추월하다가 541년에 로마가 망하면서 그쪽에 이제 서양 동양이 추월해가지고 1773년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서양이 다시 동양을 추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2000년에 서양이 1000점 만점에 886점, 동양은 556점 해서 서양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103년이 되면 동양이 앞지른다, 서양을 앞지른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책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책에 내가 사진을 그냥 찍어갖고 온 건데, 이쪽까지 사회발전 지수가 0에서부터 200까지 지수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 더 올라가면 이제 천점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는 이제 이게 서기, 기원전, 서기 1년, 2년에서 1000년, 1900년, 이건 기원전, 1000년, 1600년인데, 여기 보면은 서양이, 그러니까 이 까만 거, 까만 게 서양이니까, 동양이 밑에서 쭉 가는데, 여기 보면은 되게 이 기원전 뭐 1600, 1000년 이때 서양이 다 계속 앞서가요, 여기까지도. 근데 541년쯤 되면 여기서 바뀌어서 동양이 앞서가요. 당나라, 송나라, 뭐 이런 시대에 앞서가요. 프랑스라. 그러다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1793년 이 무렵에 서양이 쫙 올라가 시작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다음. 점수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시라고 했는데, 서기 1세기에 동양, 서양이 서양이 43점, 동양이 34점, 또 1300년에 42점, 서양이 34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가장 최근 걸 해놓은 건데, 886점 서양이. 이게 군사력이 이게 어딥니까? 군사력이 세 번째인데, 군사력이 엄청나게 높아요. 서양 250점이, 동양은 12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중국도 더 커졌으니까, 30년 차에. 정보 처리 능력, 이것도 저기 좀 많고, 이 에너지 획득량이 배 이상 돼요. 서양 많이 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뭐, 그래서 여기서 발전이 대체 뭐냐? 이걸 한번 조금만 흥미를 하고 넘어가자. 발전의 개념.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은 생각해, 우리나라 발전한다 하면 경제성장이 높고, 1인당 GNP가 뭐 지금 3만 불이다, 4만 불이다, 이렇게 발전이라고 다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에 산업화 시작할 때부터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하면 이걸 발전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 난 그게 잘못됐다 오늘 생각을 했어요. 발전이랑 경제 성장은 발전의 중요한 항목이긴 한데 그걸 발전이라고 하면 그저 그 이윤 추구 많이 해서 돈만 많이 벌면 그게 발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998년에 아마티아 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책을 써가지고 자유의 확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발전이다. 이렇게 썼어요. 책 이름 자체가 자유로서 발전. 디벨로먼트 스토리잖아요. 경제학자인데 이렇게 썼어요. 이걸 한국에 왔었어요. 양반이 와서. 세미나한테 갔었는데. 하여튼, 이 발전이란 인간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진보를 일차적으로 사람들의 자유가 증진되었는가 여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이 많이 돼서 꼭 발전이 아니고, 가난해. 이 사람 측에는 또 무슨 방글라데시니 파키스 이런 데가 더 행복하고 발전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발전이지 소득이 뭐 1인당 소득이 얼마가 뭐 이게 아니다 이거야. 1인당 소득 3만 불이 됐는데 매일 쌈만 하고 앉았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발전이야? 고통스럽다. 뉴스 보기에 뭐 고통스럽다고 사실은 요즘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 모르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게 발전이 아니라 사회 갈등이 심하고서 아우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쓸 때는 이 두 가지의 한 걸음 더 나가서 발전이라는 건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는 걸 발전이라고 해야 된다. 그건 뭐냐?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안에는 물론 경제 성장도 다 포함되겠지만 기본 가치 실현이죠. 기본 가치가 뭐냐? 그냥 간단한 선거. 사회 구성원 우선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하고 이태원 참사도 있습니다만 또 지진으로 잡힌 사람들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도 많이 죽고 이건 발전이 아니다. 사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 돌리다가 잘못해가지고 안전사고로 죽고 산업재해라고 이런 게 많으면 아무리 경제 성장해봐야 생명과 발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명은 이 기본 가치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거든요. 실질적 자유. 자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각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또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남의 간섭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싶은 거 하고 되고자 하는 걸 추구하고 그래서 행복스러워요. 그게 다 되고 안 되는 건 부담 문제지만 남의 간섭 없이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건 자유. 그런 자유가 있는 사회가 발전합니다. 못하게 하고 말이죠. 내가 지금 당대표 출마해야 되겠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러면 아니라니까 그런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공동체의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 인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모여 살기 때문에. 이건 각자 개인 얘기지만은 신뢰,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 없이는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것만 하면은 그거는 발전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걸 조화를 해서 신뢰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 가치라는 게 생명, 자유, 신뢰. 그리고 환경 우리가 다 같이 쓰는 환경 보전 뭐 이런 게 발전이다. 그게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게 제가 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가치를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 인류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있고 보완적 가치가 있다. 기본적 가치는 지금 말씀드린 생명존중, 자유확대, 신뢰구축, 환경 및 재산권 보호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가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경제성장, 법치, 민주주의, 경쟁, 뭐 형평, 공정성, 복지 이런 거는 다 중요한데 보완적 가치다. 이거는 다 추구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경제성장은 물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의식주 해결한다면 생명 존중의 생명 존중이라는 건 생명의 존속과 번영이거든요. 존속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문화생활하고 번영해야 되는 건데 경제성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장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각자 이윤 추구를 하다 보면 잘 성공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 다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시장을 그냥 가만 놔두면은 양극화가 생겨요. 아주 부유하게 재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면 다시는 또 패배자가 돼서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해가지고 도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런 기본 가치를 해야 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다수결이 맞지만 맞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소수가 옳은 수가 있어요. 옳은 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사람 다수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 다수가 다수결이 어쨌든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소수가 많은 경우도 있다. 뭐 등등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가치 내 얘기는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다. 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동안의 성장률 패러다임. 이윤 추구를 극대화, 기업으로 말하면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이 패러다임. 나라로 말하면은 성장률을 얼만큼 높이느냐, 1인당 소득을 얼마를 높이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돼. 그게 발전이다. 그것만으로 확실히 좀 동의해줘도 나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준으로 정치도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기본 가치 중에서 뭘 잘하고 뭘 잘못하는지 매일 싸우고 국민 피곤하게 만들면 이건 신뢰를 떨어뜨리고 갈등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발전에 역행하는 거다. 이거는 그걸 해서 더 좋은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거라면 뭐 그래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이 오늘 기업 재벌들이 크게 성장을 해서 1인당 소득이 4만 불로 올라갔다. 그런데 90% 서민은 애들 과외도 못 가게 하고 교육비도 못 대고 말이죠. 그냥 또 자녀들 세습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또 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뭐 4만 불 대봐야 뭐 하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발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발전 개념에다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만 자유학 부의 증대가 자유학과 생명의 존속과 번영에 기여함으로 중요하지만 그 경제 성장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생명, 자유, 신뢰, 환경 보호, 재산권 보호 이런 것이 훼손되거나 소홀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 가치가 실현되어야 역사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책의 이제 중심에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제1명제가 뭐냐면 인간 존중을 향한 가치 실현이 발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 이게 발전이다. 성장률 극대화가 아니고 그런 얘기.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는 건 왜 인간 존중이라는 말을 썼냐? 인간 생명의 존속과 번영. 이게 여기에 존중에 들어가 포함되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의 확대. 각자. 그다음에 인간 관계에서 신뢰 구축. 그 과정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인간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죠. 내가 이번 저 1월 달에 일본 대하 드라마를 하나를 50편을 쫙 봤는데 그 료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카모토 료마, 메이지 유신 때 평화적으로 좀 메이지 혁명을 해서 그 어떻게 이 유신을 성공시키는 데까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뭐 학업무사 출신이에요. 학업무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그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은
우리 후손들이 서로 웃으며 사는 사회를 만들자. 웃으며 사는 사회.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리오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페리오하고 협상을 하는데 막부가 뭐랄까 그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 문을 여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사들이 반대하는 파들이 있어요. 존왕양이 해가지고 싸우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좀 기회주의자 같이 아 싸워 우리가 능력도 없는데 싸워서 뭐하냐 우리가 힘을 기른 다음에 그 우리가 힘을 기우는 게 먼저다 뭐 그래서 배 맞는 해군을 만들어가지고 조련하는 훈련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앞장을 서기도 하고 뭐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하여튼 여러 사람 만날 때마다 하는데 내가 네가 바라는 사회가 뭐냐 우리가 웃으며 서로 사는 사회 믿고 서로 웃으며 사는 사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사회다 근데 사실 그 뜻대로 됐어요 이 사람 만들어 별로 천황파하고 이쪽에 그 막부파하고 싸우지 않고 심하게 싸웠지만은 심하게 많은 희생하지 않고 대정봉환이라고 그래서 막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천황한테 주고 공화정 저 입헌 군주국으로 만들어가 그게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그게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라는 사회라는 게 인간 존중 사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웃으며 하여튼 재밌게 사는 사회. 그렇게 간단해요. 사실 인간 존중이냐 그런 뜻이다. 그래서 생명 자유 신뢰 따라서 인류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 존중이며 이를 실현하는 나라가 발전하는 나라고 문화 강국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막 쓴 건 아니에요. 이 그 기본 가치에 대해서 이미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죠. 1689년에 통치론을 썼는데 Two Treatises of Government라는 정부의 그 책에 보면은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는데 그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걸로 계속 이게 인용됩니다. 그런 사람한테서 말이죠. 나는 이제 생명과 자유 거기 떠왔지만은 신뢰라는 건 내가 보탰어요. 신뢰, 그렇죠? 트러스트, 인간 관계에서 중요하다. 다음에 좀 아시죠? 미국 독립 선언문에서 1776년인가요? 독립 선언문 전문에 보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든 이런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형 내지 폐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칙의 기초를 두고 뭐 이런 전문에 들어간 독립선언문에 제퍼슨이 기초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제퍼슨이 인용 누구한테 인용했다는 것도 안 쓰고 자기 말처럼 썼어요. 그래서 제퍼슨이 존 로크 이 말을 인용한 거거든. 인용했었는데 그대로 독립선언문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기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나 하는 게 이제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사회적 기술이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제 명제 두 번째 명제는 저는 문화강국은 에너지 E와 기술 T의 증가로 만들어진다. 이거 아까 보여줬던 공식이죠. 칼처, 문화는. 칼처는 다양한 겁니다. 칼처는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건데 다양성이 넓어지니 우리나라 지금 이미 세계적인 문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에서 우리 무슨 K-POP도 있고 뭐 BTS도 있고 체육 분야에서도 무슨 뭐
대단한 그 실력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음악 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세계적인 콩쿠르에서가 아니에요. 뭐 영화, 뭐, 이런 데는 이미 세계적 수준까지 간 컬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실은 내부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틀림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잠재력이 있다고. 이 칼처를 만들어낼 이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역동성, 창의력, 추진력 이런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에너지를 북돋아 하는 게 이게 정치 잘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에너지를. 국민들의 에너지를 짜증내하고, 아유, 그, 참 실증난다 말이지. 뭐, 뉴스 보기 싫다. 왜들 정치가 나라, 다른 데는 다 그 1류급인데 정치는 1류, 3류, 뭐 4류, 4류라고 그러나? 4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지금 자꾸 앞서가고 있거든.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정치를 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T, T 안에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E는 역동성과 창의력, 추진력도요. T는 물리적 사. 이 사회적 기술에 나는 주목하고 싶다는 거죠. 이 ST는 제도, 또 이를 집행하는 조직, 또 이 조직을 시행하는 리더십 등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에요. 사회적 기술. 쉬워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나는 히딩크 감독을 가끔 예를 들어요. 이 설명을 하다. 히딩크 감독이요. 제도를 하나 바꿨어. 우리나라 그때 2002년이죠. 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등까지 올라가는 기적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 세계적인 선수들 별로 없는데. 했더니 선수를 뽑는 제도를 바꿨더라고. 그전에는 자기 동창, 자기 뭐 아는 연줄로 후배 뭐 이런 사람들만 그 대표로 뽑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각 팀 자기가 돌아가면서 축구하는 거 보고, 그 중에서 뽑아낸 거지. 뽑아서 그 선수들을, 가능성 있는 선수를 모아가지고, 선수 선발 방법을, 제도를 바꾼 거예요. 이게 제도죠, 제도.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 그 애들을, 선수들을 아껴주고, 그 훈련 방법을 자기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 제대로 하고, 뭐, 자기 동생처럼, 자식처럼 막 이렇게 해줬잖아요. 공 하나 딱 박지성이 넣고 나면 막 뛰어가서 히딩크 끌어안고 난리 났잖아요. 그 아주 끈끈한 뭘 만드는 게 리더십이죠. 리더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죠. 나라 경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요. 뭐 연금제도, 무슨 제도, 뭐 이런 거 그래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잘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지. 부동산과 관련한 무슨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이런 걸 잘 해야 돼. 잘못 해놓으면은 굉장히 이 에너지를 확 떨어뜨려 버려요. 사회가 쫙 가라앉죠. 네, 다음. 그 명제 3. 그래서 이 에너지는 E는 신분 평등, 소득 증가, 권력 분산,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증가하며, 이들은 ST, 사회적 기술에 의해서 실현된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기술에 의해서. 신분이 평등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든지 침체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노비 사회거든요, 노비. 양반 상놈이, 사는공상이, 그, 만약에 신분 차별이 있는 데다가, 플러스 노비 사회였어요, 노비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에너지가 안 나오죠. 신분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이 책의 역사적 사례에서는 이 신분제도에 관한, 신분이동에 관한 제도를 바꿔서 발전했던 나라들 사례를 좀 많이 모아서 썼습니다. 아, 그 참고로. 그 다음에 소득 증가는 뭐 당연한 것이고, 경제 성장해야 되니까. 권력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뭐 이런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잘 돼야 사람들이 권력의 독점, 독재, 정치의 독재,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업에서 말하면 가버넌스 지배구조를 좀 잘 만들어줘야 독점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 공정제도가 잘 돼야 그 중소기업 뭐 새로 일어나는 잠재적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 분산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신뢰와 협력, 반부패 제도라든가 말이죠. 투명해야 되거든요. 50억 받는 게 이게 맞나? 무죄인가?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각. 국민들은 그냥 상식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으로 보면 이게 조사를 제대로 수사를 안 했구나 하는 걸 느낌을 받죠. 그런 게 다 그 신뢰와 협력을 신뢰를 안 줘요. 그게 신뢰를.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수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신뢰를 안 주면 그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에이 더러워 못 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문화가 안 생겨요. 그럼 발전할 수 있는 문화가. 그래서 이 신분평등 소득증가 권력보다 신뢰와 협력을 난 한 챕터씩을 다 한 파트씩을 해가지고 그 역사적 사례들을 좀 쭉 한번 찾아본 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강국 이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이의가 에너지가 증가하면 C가 증가보다는 다양해진다.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좋은 세계 아니냐. 그래서 이 신분평등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구석구석에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역동성이 또 창의력이 넘쳐나게 해야 돼. 신분 평등이 돼야 그 바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그런 노비제도였는데 그게 겨우 해결이 된 것이 그 동학농민전쟁에서 이제 주장을 했죠. 평등하게 하자 하는 걸 했지만은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일제가 끝난 45년에 해방이 된 후에 정부 수립되고 농지개혁을 해서 지주소작제도가 해체되면서 평등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 평등 위에서 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너도나도 뭐 소작, 옛날에는 소작인들 아들은 농지에서 떠나질 못했는데 그게 해체되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전부 서울로 어디로 뭐 교육할 수 있는 곳, 공장 갈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다 가가지고 청계천에 쫙 천막 치고 살면서도 교육시키고 공장 보내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열정이,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업화하였고 그 사람들이 결국 민주화에 또 주역들이었고 여기까지 온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정부 정치인들이 또 뭐 제도를 만들고 정치를 잘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된 면도 있지만은 그 지도자 때문에 된 거라고 보기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다 이거지 에너지 국민의 에너지를 키워준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동성 그다음에 이 뭐 역동성이 도전 정신 탐험 정신 포용 열정 이런 게 생기게 하는 게 그런 소득 증가. 이건 기본 수요와 문화와 수요를 둘로 나눴어요. 기본 수요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만큼 먹고 살고 있고 할 만큼 이 소득이 증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플러스 문화적 수요. 문화적 수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놀이문화에서부터 뭐 교육문화 뭐 등등 여러 가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의 증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 ST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 보는 거죠. 이 펠프스라는 사람이 이것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 사람이 매스 플러리싱이라는 우리나라의 대번영의 조건 이런 걸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소득 계층이 모든 세 소득 계층이 자생적 혁신 자생적 혁신은 우리나라의 풀뿌리에서부터 이 중소기업들이 조금만 혁신 막 하잖아요. 전부 혁신을 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이 자생적 혁신을 통한 번영이 이루어져야 이 매스 플러리싱이 돼가지고 사회가
번영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또 이 에너지가 늘어서 결국 문화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은 펠프스는 자생적 혁신을 한 근대에 와서 자생적 혁신을 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 뭐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그 기술을 빌려다가 조금 고치거나 뭐 해가지고 산업을 일으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캐치업이라고 그래. 따라잡기 한 거예요. 따라잡기.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따라잡기 플러스 자생적 혁신을 할 때가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책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개인에게 좋은 삶을 살 기회가 부여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번영하는 나라다. 개인에게 좋은 삶을. 아까 얘기한 웃는 삶, 웃는 사회. 료마가 얘기한 거. 우리 문화 강국. 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나라가 그게 번영하는 나라다. 같아요, 다 생각이. 그 생각을 우리 국민도 바꿔야 돼요. 경제성장률, 우리 왜 수출이 떨어졌지, 뭐가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높질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요즘 1인당 소득이 높아졌대, 기분 좋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발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발전은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 행복 추구가 자유스럽냐, 생명이 존중되고 있느냐,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걸로 봐야 된다. 권력 분산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해서 독재와 독점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게 참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삼권 분립, 이것 제도라는 거는 월드뱅크에서 몇십 년 전에 근대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어요. 삼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이 되고, 이 모든 나라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그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걸 또 무시하고 묘하게 해가지고 독재를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직도. 근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신뢰와 협력, 반부패, 법치, 공정성 이런 것을 이루어서 안정 속에서 지호락을 추구한다. 아까 처음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 아는 거와 배우는 거, 그다음에 호,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낙,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이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술, ST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이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해서 이 책에서 이제 2장, 3장, 4장, 5장 해서 네 챕터를 바로 이 신분평등을 하는데 어떤 제도들을 써서 역사가 세계사회 속에서 보면 발전한 게 있느냐, 소득 증가를 해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발전했느냐, 권력 분산, 또 신뢰 협력, 어떤 제도, 어떤 사회적 기술로 일으켜서 성공했느냐 하는 예를 좀 쭉 내가 역사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게 그 챕터 4개입니다. 다음 기왕에 뭐 사회적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조금 더, 이것도 내가 그냥 꾸며든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술, 소셜 테크놀로지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조직 운영 능력이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도는 룰업 게임이야. 게임 법칙이야. 제도라는 게 결국은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 규칙이고, 조직은 플레이어입니다.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그 다음에 운영 능력은 리더십 또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게 잘 되면 아까 얘기한 그 에너지가, 사회 에너지가 창출이 되고 역동성이 생기고 문화가 발전한다. 그게 발전이다 이거야. 경제 성장이 발전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다음. 이것도 뭐 사회적 기술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원래 논문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리차드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2003년에 피지컬 앤 소셜 테크놀로지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넘어가십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ST로 역사를 바꾼 사례들 여기서 뭐 내가 쭉 일부만 뽑아가지고 많이 오늘 가져왔는데 그걸 다시 요약한 게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그 사례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주문 배달 결제 등 교역을 했어요.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창조했는데 그 무역 때문에 만든 거예요. 미리 주문 받아서 나중에 대금 받고 결제하려면 다 뭘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발명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그다음에 이 아테네 시민법과 로마의 해방로에서 이게 처음 신분이동에서 이걸 예를 들었던 건데,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참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대가 BC 한 400년대거든요. 이 사람이 파르테논 신전도 만들고 하여튼 아테네 본영에 최고 잘했다는 참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도 하나 만들어 시민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거기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냐, 그 조항 하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법에. 아테네 시민 간에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만이 아테네 시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이 그 주변에 다른 뭐 스파르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은 아테네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부터 20년, 30년 후에 청년 인구가 확 주는 거야. 시민, 청년 시민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그래, 아테네 인구가 그때 조사가 하나 있어요.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44만 명 인구 중에서 청년이 한 4만 명 정도. 10%가 좀 안 됐죠? 근데 그걸 로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로마는 해방로에 어디 정복을 하고 와서 노예를 많이 잡아오면은 가정 로마 시민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 노예들을.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간 노예들이 이 집사처럼 일을 잘해서 가구의 그 부를, 가부를, 가게를 늘려주고 그러면은, 고맙단 말이야, 주인이. 그러면 해방시켜요. 그것도 아주 세리머니를 해서, 너는 너무 뭐, 우리 오늘 가문에 언제 와가지고 무슨 일 했기 때문에 해방시킨다 하는 해방노예제를 받아들였어요, 로마가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로마 그 공화정기 한 50만 명 정도는 해방노예. 근데 로마의 유적들을 가보면은 그 돌 무덤 이런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는 해방노예 아무개다. 어떤 일로 해서 몇 월 며칠에 해방노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방노예를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노예들도. 그래서 그 인구가 마키아벨리인가? 마키아벨리가 아니고 저 몽테스키우가 그걸 하나 썼어요. 로마 흥망에 관한 얘기 썼는데 거기에 그 통계가 나오는데요. 로마 공화정 말기에 인구조사한 걸 보니까 거기도 로마 시에 한 44만 명, 45만 명 인구인데 거기는 청년이 11만 명이에요. 11만 명. 아까 아테네는 4만 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인구가 확 줄어버렸다는 거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는 그 외에 멸망을 하고 로마는 계속되는 거죠. 로마 공화정. 그게 시민권 제도 하나 잘못 만들어서 소셜 테크놀로지 하나 잘못 만들면서 이렇게 훌륭한 페리클레스 참주였지만 결국 아테네를 멸망시키기까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로마에서는 이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나오면은 그 여러 가지 전승 무슨 포획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나눠주는 거를 귀족들만 자기들만 막 갖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화가 나서 BC 495년에 그 몬스 사케르라고 그 산이 있는데 몬스는 마운틴 아니에요. 그 사케르 산에 올라갔어요. 심지어 다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라. 근데 뭐 한 달, 두 달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안 내려와요. 가만히.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귀족들이요. 뭐 이거지. 귀족들 자기들끼리만 다 전승물을 다 나눠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하다 안 돼서 그 귀족들 항복을 했어요. 어, 내려와라. 우리가 호민관 제도를 도입해 줄 테니까. 호민관 뭐 5명, 10명씩 뽑아서 너희들 백성들 이익을 대변하게 해주겠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제도도. 이 시민들이 항거해서 얻는 제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BC 290 몇 년에도 또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화나면 시민들이 데모합니다.
안 내려와. 그러니까 또 아, 내려와라. 집정관 한 사람 줄 테니까. 집정관이 이게 행정관이거든. 다스리는 사람인데 원래 귀족만 했는데 그 한 사람을 더 해서 이 일반 서민 중에서도 한 사람 뽑아주겠다. 그 집정관 1명을 시민으로 뭐 뽑는다. 이런 일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공화정의 견제와 균형을 사실은 달성한 거죠. 이때 시민 호민관제도뿐만 아니라 민회라는 걸 만들어. 국회 비슷한 거. 시민들의 회의야. 거기 시민 너희들 뭐 회의도 하고 뭐 해라. 호민관한테 요구도 해라.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는 그 민회에서 결정된 것을 로마 전체의 국가의 입법으로 해달라 해서 그것도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시민들의 한 것 중에서 로마가 오래 갔다 이런.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또 사회적 기술인데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이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뭐냐? 중세만 하더라도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 종교에, 그저 평생 그 기도하고 용서를 빌고 속죄하고 하다가, 간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전부 어두워요. 어둡고, 원근법이 없고, 그 신이 준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막 그런. 근데 르네상스가 딱 되면 그게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자유를 준 것이고, 너희 주체적으로 행동하다가, 와라. 그리고 인간은 주어진 때는 어린애지만은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자기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뭐 하는 때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르네상스 인간이에요. 뭐 이런 책에 읽어봐도 이렇게 뭐 설명한 책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건 내 책에 좀 설명을 한 건데. 근데 이거를 부르크하르트라는 역사학자가 근대 유럽의 첫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르네상스 인을.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 이게 이제 르네상스 때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인식을 바꿈으로써 종교와 영주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들이 인간 존중의 예술혁명, 그 후에 과학혁명,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일으킨 다 주체가 됐다. 내가 언제 어디 칼럼에다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언제 르네상스였나, 그걸 썼어요. 나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 이후에 처음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그제는 전부 양반 상놈 아니면 지주 소작인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평등이 실현되니까 그냥 역동력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막 뛰고 행복했다고도 해요. 또 그때 사람들은. 지금 나이 먹은 우리 또래 뭐 80대 90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때를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역동적으로 일한 게 향수로 남아있는 거야. 그게 혹시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 너희 우리 때는 안 그래, 너희들 왜 인마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이야기 들었을지 모르는데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그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자기가 역동적으로 막 뛴 그 기분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그 시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때가 르네상스다. 그런 르네상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세계 역사에서 이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혁명들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16세기 말 네덜란드에서는 주식회사, 주식시장제도 뭐 이런 게 막 생겨나요. 처음으로 기업이 그 생산하는데 오늘날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 이런 게 처음 생기니까 그 나라가 확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17세기,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하죠. 세계 무역을. 다 동인도에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영국의 1688년 명예혁명이 성공하면서 의회제도가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의회가 이제 딱 생겨가지고
사유재산권 제도가 확립이 되고 또 왕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독점권을 의회 승인을 받도록 시장 제도가 좀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예혁명 이후에 10년 지나니까 은행, 영란은행이 생기고 은행의 이자율이 말이죠. 이자율이 명예혁명 때는 15%, 16% 하던 것이 뭐 4, 5%로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막 그 돈 빌려서 오늘날 같은 그런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이 나는 게 명예혁명이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나 하는 그 명예혁명 때문에 그렇다. 그때 뭐냐 의회제도가 생겨가지고 입헌군주제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뭐 1215년에 그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서명한 거에서부터 약 400년 후에 명예혁명까지 계속 싸웠어요. 왕하고 의회하고 싸워서 성공한 것이 이제 명예혁명인데 예,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게 또 제도거든요. 이게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생긴 그리고 미국의 독립과 헌법제정 이것도 인간의 자유, 평등, 행복, 추구권, 재산권 이런 그 기본권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헌법에 반영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전쟁, 남북전쟁을 선언해가지고 했는데 북의 승리로 이 노예 없는 평등 사회 실현한 다음에 이민도 급증하고 기술 혁신도 일어나고 세계 주도권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죠. 이게 상당히 전쟁까지 하는 큰 그 결단을 해서 한 겁니다만은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그 북군이 10만 명, 남군이 7만 5천 명 이렇게 싸웠는데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 거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 평등 실현이 완성이 됨으로써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쟁도 어느 경우는 한다 이거죠. 소위 사회적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성계가 이 1391년 전제개혁을 하는데요. 그 시절에 아직은 이제 건국하기 전인데 소위 그 고려 말기에 그 세력이 있는 가문들이 전부 농민들을 자기 토지 겸병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농민들을 자기 전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작 비슷하게 자기. 근데 이 전호가 어떤 농민하고 다르냐면 농민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이 전호가 되면은 그 지주한테 내는 거예요. 세금. 그리고 역역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처럼. 그 국가에 대한 역역을 안 해요. 그래, 고려 말이 되면은, 그, 과거 선박고 들어온 신진 그 관료들에게 이 녹봉을 줄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전직의 정도전이 주도해서 했는데, 정도전은 굉장히 과격하게 했어요. 계민 수전 해가지고, 그, 토지를 전부 조사하고, 백성 수를 다 세어서, 백성에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씩 다 나눠주는,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안 받아들이자, 어떤 사회도. 그러고서 이제 전제개혁을 했는데, 그게 그 권문 세가가 가지고 있던 그 전호들을 많이 해방해서 농민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개혁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일원의 땅을 녹봉을 주는 그런 토지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한테 나눠줬어요. 농민의 한 70%는 뭐 1 내지 2개월 정도 땅을 가졌다고 통계가 나오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때 국가에 세금을 내요. 건물세가에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역역을 또 다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만 바뀌어줘도 국민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역성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터전이 이 전지계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 후에 농지개혁 아까 잠깐 얘기했죠. 50년에 한 것이 우리나라 르네상스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등을 사회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일단 뭐 중국이 뭐 반부패 싱가포르하고 이 홍콩이 도시국가긴 한데 그래도 이 70년대 이후에 아주 투명한 국가로 10위권 안에 막 들어가요. 반부패 지수를 따져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지금 뭐 선진국 대열에 다 들어섰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싱가포르의 그 탐오조사국이라는 게 있는데 195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도 엄청난 그 부패국이었어요. 밀수도 하고 못하고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리관유가 그 인민 무슨 정당인데 그게 50년대 말에 집권을 해요. 하면서 이 탐오조사국을 경찰에 있는 걸 독립시켰어. 우리 공수처처럼 독립시켜 놓으니까 아, 여기서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도 리간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는 탐오조사국 리간이도 자기 그 동창 친구를 경제부 장관을 시켰는데 하루는 장관이 집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리간이 전 나 내일 탐오조사국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좋겠습니까? 예. 이관유가 가서 조사받아 그래.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죽었어. 자살했어요. 방에서. 그게 쫙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탐오조사국의 권위가 확 올라가가지고 부패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74년까지 아주 부패했어요. 홍콩은 경찰, 검찰이었고 경찰국이 다 하는데 그 경찰청에 고디바라고 하는 그 영국 사람이지. 사람이 경감을 하고 있는데 73년인가? 그때 뇌물 한 홍콩 달러 400만 달러를 먹고서는 영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막 대모하러 나왔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 잡아오라고 해도 안 잡아와요. 경찰이.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이 대모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홍콩 누구야 이름 잊어먹었지만은 하여튼 그 총통이 그 저걸 만들어줬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조사해가지고 해결하라. 그 위원회에서 뭘 결정했냐면은 가서 이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독립적인 수사국을 하나 만들어라. 그게 염정공서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염정공서. 그 염정공서 첫 번째 한 게 가서 영국 가서 그걸 잡아왔어요. 그 경감을 잡아다가 재판에 붙여서 4년인가 5년 형을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그냥 염정공서 깨끗한 그걸로 갔습니다. 아, 물론 그때 경찰 공무원들이 다 염정공서에 조그만 기구인데 거기 몰려와서 데모했어요. 너희들이 그걸 뭐 우리 경찰을 조사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타협을 했어요. 뭐 과장급 이상이 낮은 거는 우리 조사 안 할게. 오해 것만 아주 해가지고 그나마 염정공서가 딱 서니까 홍콩이 또 세계 부패지수 뭐 10위권으로 다 들어가고 잘 갔습니다. 그러다 중국으로 다시 넘어간 후에는 다시 좀 나빠져갖고 한 15위권 이렇게 뒤로 갔는데 그래서 이 부패를 없앤 투명하게 한 두 좋은 케이스인데 두 도시 얘기인데 이런 것이 신뢰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조직 만든 거죠. 조직 만든 거죠. 그다음 EU 통합을 꼭 얘기하고 싶은데 EU는 2차 대전 이후에 장모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저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유럽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계속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고 하니까 인명사정이 너무 문제가 많다. 제발 좀 이 전쟁이 없는 유럽을 만들자 이런 생각에서 그럼 뭘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전쟁의 원인이 그 유럽의 그 루르자르 지방 있죠. 거기 철강 석탄이 많이 나는데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이 전쟁이더라고 계속 몇백 년 전부터 말이죠. 이거를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공동관리하자. 그래가지고 소위 그 ECSC라고 하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했어요. 여기 초칠도 찬성하고 모두 찬성하고 뭐 다 해가지고 그때 외무부 장관 하던 그 로버트 슈만이라는 사람까지 합세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것이 EC가 되고 그 후에 EU가 되고 오늘날 EU로 발전해요. 전쟁이 큰 전쟁이 안 나잖아요. 지금 반세기 뭐 70년.
이게 이런 이웃 통합하는 이런 게 바로 장본의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게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지. 우리도 남북도 말이죠. 나는 그런 생각을 내 책에 좀 써봤습니다만은 서해안 그 서해 그쪽에 접경 지역 또는 이 비무장지대 이런 것을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공동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리더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정치지도한테 싸우지 말고 힘 합쳐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 밤새워서라도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통합 기술이면 사회 신뢰 역동성을 확 높여줍니다. 이제 얼마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이죠. 자 넘어갑시다. 이 실증 분석하는 예가 있어요. 이 윌리엄 리스털리와 로스 레반이라는 사람이 72개국을 대상으로 이 비난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국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했더니 물리적 기술도 있지만은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는 사회적 기술이었다가 법률, 제도, 재산권 존재, 잘 조직된 금융제도,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부패 척결, 기타 뭐 사회적 이런 이게 사회적 기술들이거든 이런 게다. 이런 게 잘 된 나라가 빈부국에서 벗어나더라 하는 이런 연구가 있고 또 다음 등기 보시죠.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도 90년대 후반 미국의 생산성이 막 올라가고 성장률이 좋았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다 IT 기술이 그때 막 발달해서 그렇다 이렇게 통설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나 하고 검증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실제는 회사를 스스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변하더라. 바꿔 말하면 사회적 기술이 혁신이 있어서 그렇더라. 이런 결론을 낸 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이 데이비드 와일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론이라는 교과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도 그래요.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자본, 노동 이런 생산 요소도 많이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 요소가 증가해서 되는 것이 이 성장률 차이 중에 58%가 되고 나머지 이게 생산성이고 42%가 생산 요소 증가 때문에 생겼더라. 근데 이 생산성 증가하는 이 부분이 사회적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성. 그래서 생산성은 생산 요소를 또 효과적으로 하는 물리적 기술의 수준과 사회적 기술 수준 좌우된다 하는 것이 실증 분석에 또 넘어가십니다. 에이스 모글루하고 로빈슨 이건 많이들 봤을 거예요. 왜 국가가 실패하는가 이런 건데 여기 한 나라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는 망한다. 하는 거를 여러 역사적 사례를 이 사람들도 봤어요. 서양에서. 자, 넘어갑시다. 이 달라 앤드 크레이라는 사람이 법치와 성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 봤더니 넘기시죠. 네, 그림을 한번 본. 예. 네. 그걸 조사해 봤더니, 여러 나라들, 이 룰 오브 법치, 법치가 잘 된 나라는 이게 성장률이거든요. 법치가 잘 안 된 나라하고 법치가 잘 된 나라하고 성장률 차이가 90년대 이건 1%가 좀 안 되잖아요. 법치가 잘 안 된다. 잘 된 나라는 이게 5, 6% 이렇게 올라. 대여섯 배 차이가 난다. 성장률 차이가. 사회적 기술이 이게 중요하다. 또 넘어가십시다. 이거는 87개국, 68개국 대상으로 이건 내가 연구한 자료인데요. 학술지에 실린 거예요. 사회적 기술로 법치, 반부패,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정부 규모, 뭐 경제적 자유 등 개량화가 가능한 이러한 이 사회적 기술들을 경제 성장과 이제 관련해서 조사했어요. 넘겨보시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적 기술들은 모두 경제 성과와 플러스의 관계가 있더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즉 선진화될수록 사회적 기술이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또 특히 사회적 기술은 이 신흥공업국 니스 대덕 OECD 선진국으로 나타나고 넘기시죠. 요게 이제 쓴 논문인데 영문으로 써가지고 실렸죠. 또 넘기시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소득 수준이고요.
이쪽에 이제 사회적 기술을 100으로 단위를 했습니다. 한 걸 보면은 법치지수인데, 이건 법치지수. 이 법치지수가 높아질수록 이 소득 수준이, 1인당 소득이 높아지는 이런 관계가. 87개국은 이렇게 많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좀 보시죠. 탄력성이라는 걸 계산해 봤어요. 성장이 이 사회적 기술에 의해서 어느 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는 건데, 탄력성이 1이면, 이게 탄력성인데, 탄력성이 1이면 ST의 지수가, 부패지수가 하나 개선됐을 때 성장이 1%가 개선되면 이게 1입니다. 하나 했을 때 성장이 1.2% 성장하면 1.2가 탄력성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법칙 빨간 걸 보면은, 이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이게 브릭스, 그 다음에 신흥공국, 코리아, OECD 봤는데, 이렇게 이 저개발국은 아직은 이렇게 좀 1보다 낮다가, 신흥공국, 코리아, OECD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 탄력성이 커요. 그러면 사회적 기술을 잘 도입하면 성장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이게 반부패입니다. 이거 초록색 반부패. 한국은 반부패, 부패를 척결하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이 이제 부패, 성장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뜻이죠. 탄력성이 올라가고. 요거는 아까 여섯 개 지표를 종합한 건데, 파란색은 역시 같은 추세죠. 그리고 이 보라색은 IT 기술. 이거는 피지컬 테크놀로지, 물리적 기술이에요. 이거는 IT 기술은. 그 탄력성이 오히려 개도국에서는 뭐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거보다 이 사회적 기술이 성장 탄력성이 더 높더라. 그 영향이 더 크더라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연구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실증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챕터는 이 책에 2장부터 5장까지 역사적 사례를 쓴 거를 내가 일부를 가져온 건데, 그냥 좀 한번 넘겨보시죠. 신분제도, 그 다음에 경제성장, 견제와 균형, 신뢰법칙, 네 파트가 이제 챕터 이게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책에. 넘겨보시죠. 1500년대 콜럼버스가 이제 그저 발견한 후에, 1500년대에는 스페인의 시대였습니다. 세계가 최고 강국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이 이 세계를 지배했다. 무적 함대도 있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네덜란드로 넘어가요. 세계 무역 중심이. 그러다가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간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근데 스페인이 몰락한 이유를 보면 알아요. 스페인이 그 1500년대 지배하다가 안 된 이유는, 금은을 많이 가져왔는데, 중남미에서 많이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이 네덜란드가 개신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을 했어요. 네덜란드가 건방지게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냐 해서 그걸 진압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썼는데, 적자가 계속 나는 전쟁 비용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파산해요. 이 펠리페 2세가 돈이 없어졌어요. 그거 다 쓰고도. 또 넘겨보시죠.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나마 들어온 금은을 갖다가 이 상공인이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성당이 치장하는 데 다 썼단 말이죠. 스페인 가보면 전부 금 칠해놓은 거 다 해놨잖아요. 그쪽에 다 썼어요. 비생산적인 성당 정계축이나 성상 등 내부 여기에 많이 썼다 하는 얘기.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이 상공인 재산권 사유재산제도 이런 걸 확립하고, 상공인 그다음에 산업 자본가 이걸 육성을 안 했어요. 영국은 헨리 8세가요, 교황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 스토리는 뭐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싸우는 바람에 자기네들의 종교 개혁을 했죠. 파문당하고 막 해서 자기 이혼을 허가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헨리 8세. 그런데 헨리 8세가 그 덕분에 수도원 뭐 이거 카톨릭 재산을 다 흡수해 버렸어요. 몰수했어요. 몰수해가지고 자기 친척이나 왕들 주변에도 나눠줬지만 상공인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1500년대 헨리 8세 때부터 상공인이 큰 돈 안 들이고 성장을 합니다, 영국에. 그게 이제 소위 의회의 주력 세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왕하고 싸우는데 큰 역할을 나중에
합니다만은 그래서 영국으로 예, 엘리자베스 1세 때 예, 스페인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하면서 영국이 세가 강해지죠. 넘어갑시다. 그러다가 네덜란드가 갑자기 16, 17세기에 스페인과 종교정쟁 승리하면서 관용과 암스테르담이 관용과 자유의 도시로 크게 하고 거기에 인구 200만밖에 안 되는데 소위 사유재산제도, 주식회사 제도, 은행제도, 주식시장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또 해상무역 강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14개 회사가 설립이 돼요. 1602년에. 향료무역에서 동인도 회사들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그 선두를 지키죠. 근데 전성기 때 네덜란드 선박수가 16,000척. 그 다음에 금융업 외에 해운업, 조선업이 발달하, 당연히. 영국 선박의 4분의 1 네덜란드 조선사가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구 2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한 전성기에 1621년만 해도 뉴 암스테르담, 오늘날 뉴욕이 그쪽이거든요. 뉴욕을 식민지로 편입했다가 뭐 한 20년 후에 영국한테 나중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뺏겨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뉴욕이 됐습니다만은 뭐 네덜란드를 번영해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사하는데 1500년, 1820년인데 네덜란드 인구가 95만 명, 1700년에 190만 명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는 영국이 394만 명에다 856만, 여기도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은 이 네덜란드가 1700년까지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고 이제 1700년 산업혁명 할 때 이때는 영국 2124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네덜란드는 증가를 안 하죠. 전쟁에서 한 세 번 해서 너무 규모가 작아서 네덜란드가 이제 조금 후퇴하고 영국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 넘겨보시죠. 1인당 소득으로, 1인당 GDP로 보면 확실해요. 1500년대에 네덜란드 761달러에서 1700년대 2131로 한 3배 늘었죠. 그러다가 1800년대는 줄어요. 1838불로. 그런데 영국은 714역에서 1200으로 약간 증가했다가 산업혁명 나니까 1700으로 확 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시대로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가십시오. 네, 우리나라 박제가도 뭐 교역 확대, 주장을 했다. 북학이가 우리나라 경제 원론 책, 훌륭한 책이라고 나는 봅니다. 넘어갑시다. 예, 박제가예요. 저, 옹강방인가 중국의 친구가 그려준 건데, 예,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죠. 박제가 그, 저 북학이 중에 빨간 것, 이런 시정편, 상고편, 뭐 이런 데가 오늘날 경제 원론 격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견제와 균형, 이건 뭐 참, 예, 넘어가시죠. 아까 얘기한 로마 흥망가, 예, 넘어가시고. 이거는 하나,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평론에서 로마는 황제의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파멸의 길을 걸었다. 몽테스키외도 로마의 흥망 원인에 대하라는 저서에서 로마 공화정이 깨지고 황제가 지배하는 제정 로마로 들어서면서 민중의 견제권이 상실되었고 견제와 균형이 깨진 거죠. 끝내 로마는 멸망에 이르기 시작했다. 황제 독재로 가니까 황제를 지배하는 건 군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망했다 이런 얘기죠. 견제와 균형이 깨진 거. 넘어가시죠. 네. 네. 이게 세계은행 2008년 보고서에 보면 삼권분립이나 상권분립이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발명은 지난 수세기 혁신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영향을 혁신했다. 예, 넘어가시죠. 그, 몽테스키우가 쓴 법의 정신에 보면 핵심 주제가 자유와 권력 분립이에요. 정치적 자유, 이 자유는 법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 자유는 전제정에서는 불가능하고 군주제와 공화정에서는 가능하나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 전 정부의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 자유가 보장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책에서. 국민의 자유가 기본권이 권력 분립이 돼야 된다는 우리나라 권력 분립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예, 넘어가시죠. 여기 보면은 그때 이게 만든 건 아니고 그 후에 무슨 저 클럽에서 로마 뭐지
저 로탈 클럽 비슷한 클럽에서 여기 자기들이 이걸 만들었다. 로님의 사인한데 그 존왕이 항복문서를 쓴 거거든. 귀족들한테, 승려들한테. 귀족 승려들의 재산권 이걸 보호하겠다. 너들 자유권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것을 강제로 사인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싸우다가 1688년에 완전히 왕이 손들고 삼권 분립이 된 거예요. 의회가 강해져서 그때 의회는 이제 귀족들만이 아니고 중소 상공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의회 멤버죠. 지주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재판관의 임면권을 왕이 행사를 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 이렇게 됐죠. 법의 동의. 그게 이제 명예혁명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확 경제가 크고 발명 발견 이게 막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 이거는 명예혁명 명예혁명이고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렇게 아는데 경제학자 중에 다그라스 노스라는 경제사학자가 한번 논문에 썼더라고. 명예혁명이 그거에 영국 산업혁명의 원천이 됐다. 그건 제도가 바뀜으로써 사회적 기술이 결국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도는 1215년 그 대헌장 서명 이후부터 400년간 막 싸워온 거예요. 엄청난 그 의회와 왕권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의회하고 싸움의 초창기에는 한 몇십 년 동안 왕이 몇십 년이나 몇백 년 동안 왕이 의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집을 안 해. 그냥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지내서 의회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 1258년에 이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몰래 15명이 모여가지고는 그 왕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권한 이걸 걸려. 세금 너무 걷지 말자. 뭐 해라. 뭐 우리 재산권 보호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때 모인 1258년일 거예요 아마. 95년인가. 이런 식으로 모였는데 이것을 처음 팔리아먼트라고 그래요. 이걸 의회라고 합니다. 처음 생겼다. 넘기시죠. 이제 가치 패러다임, 아까 얘기한 가치 패러다임은 역사 발전과 사회적 기술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역사 발전에 기여한 사회적 기술, 예를 들면 인류의 존속과 번영을 가져온 생산과 분배 제도, 인간의 자유권을 확대시킨 법과 제도,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뢰와 협력을 높인 법치, 교환과 교역을 확대시킨 재산권 보호 제도 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한 사회적 기술들은 투쟁, 혁명, 탐험, 아이디어, 정치적 합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시간도 걸리고 희생도 있었습니다. 기본 가치와 수단 가치가 생겼더라. 아까 얘기한 생명 존중, 자유학과 신뢰 개최는 기본이고 나머지는 수단적 가치다. 경제 성장, 민주주의 다 수단적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대 정신, 특정한 사회적 기술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난다. 시대를 크게 앞선 조숙한 기술은 선구적 역할은 하지만 반드시 당대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고 다섯 번째, 사회적 기술은 제도 조직 운영 능력의 순서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 거꾸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리더십이 있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리더십, 운영 과정에서 제도와 조직이 개선되는 것도 있고 또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시민 한거로 시민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회적 기술들, 내가 이 책에서 좀 다뤘던 것들은 신분이동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 시민권, 해방, 노예, 토지제도, 이주통합, 부의정대화, 문자, 사회재산, 교환기술 쭉 해서 화폐제도, 주식회사 이런 거 있고 견제와 균형 관련해서는 행정기술, 예외제도, 상권, 기업지배, 각종 지배구조, 신뢰와 법치, 함무라비, 로마, 마그나, 카르타, 나폴레옹, 그 다음에 각국의 헌법, 민법상법, 뭐 통치제도, 공화정, 군정, 전제정, 민주주의 제도, 환경보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넘어가십시다. 이제 다 됐습니다.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다는 명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나라 경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생명존중, 자유확대, 신뢰구축, 재산권 보호, 환경보호제도 확립 등 기본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게 말이에요. 성장 열매 불어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 제도가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를 평가해 줄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 잘 된 거냐, 나쁜 거냐. 정치는 시대의 상황을 맞는 좋은 사회적 기술들을 찾아내서 실현시키는 것인데, 제도 생산의 의회와 이를 실현하는 행정부 등이 중요하고, 권력 분립과 정부의 모든 부서가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 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걸 내가 그냥 그 내 이 논리 체계에 따라 정해 본 건데, 인간 존중을 위한, 평화를 위한 통합 기술, 이게 참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유 통합의 예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양극화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은 평등해졌는데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세습이 돼요. 그게 교육의 격차로 또 나타나요. 그게 세습이 된다고요. 자녀도 못 나면서 막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양극화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의 증대, 사회 계층의 자생적 혁신 중요, 자생적 혁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견제경영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 독점, 독재, 이게 중요해요. 정치적 독점, 경제적 독점, 정치적 독재. 이 견제장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갈등 계속됩니다. 매일 싸움만 해요. 권력자들이 권력 잡으려고 싸움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플랫폼 사업 등 미래 산업이 독점을 엄청 네트워크 이펙트에서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로 지배해버릴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언풀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모양인데, 이 정부는 시장에 맡기겠다 해가지고는 그걸 보유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만들었어요. 가령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상품 평가가 나와요. 패션 뭐 티셔츠 하면은 1위, 2위, 3위 쭉 제일 많이 사가는 번호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제 한 3천 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대여섯 개만 쓴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1위는 그냥 거기서 뽑힌 게 나오지만은 2위, 5위 사이에 한 두세 개는 이름은 근사하지만 네이버 거야.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이버가 만든 게.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 순서를 만드는 방법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전 규제를 해야 된다. 사전 규제를. AI 시스템, 이걸 잘못 그 조정을 해놓으면 잘못. 그래서 그런 언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규제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뢰와 법치. 의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선거제도의 승자 독식 재검토, 협치훈련, 이분법 사회, 이게 벗어나고 다양성 사회가 구현되어야 된다. 반부패 투명성 제고라는 새로운 조직 필요. 친환경 사회공헌 지표 개발해서 목표화 해가지고, 우리 전부 환경 영향을 받는데, 기후변화에 우리가 그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건 보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탄소 배출, 폐기물 배출 제한, 소외계층, 지역사회 균형발전, 초기 불평 등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빈부격차도 있고, 지역격차도 있고, 무슨 학력격차도 있고, 뭐 다양한 하여튼 그런 격차가 있는 격차 사회로 가는 것을 이 초기 불평등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훼손되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오늘 말씀입니다. 넘기시죠. 네,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